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1일 저녁 7시입니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사실은 굴복한 겁니다.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현지에서 조혜주 상임위원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임 선관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조혜주 위원의 이전에 밝힌 사의를 반려했으나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재차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의를 수용했다고 박수석이 전했습니다. 여기서 일신상의 이유라는 것은 선관위 직원이 2,900명인데 선관위가 만들어진 지가 한 60년 되었습니다.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거의 모든 직원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용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이분이 재차 사의를 밝힌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누명을 쓰지 않겠다는 선관위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표명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굽히고 사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이거 아주 중대한 사태입니다. 그 전에 우선 이분의 입장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관위 내부망에 조혜주 위원이 사퇴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전문을 조선닷컴이 입수를 해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요걸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후배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저의 사표 반려와 관련되어 위원회의 중립성,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 상황에 대하여 후배님들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 상임위원 임기를 3개월 당겨 그만두고자 임명권자 대통령입니다.에게 사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임 상임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정당 간 쟁점이 야기되어 그 절차가 지체되면은 후임 위원 임명과 상임위원 호선 절차에 차질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위원회에도 부담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제가 물러나면은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인사 알박기 등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걸어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부담이 되신 임명권자께서 부득이 상임위원으로서 남은 임기를 채우라고 사표를 반려하셨습니다. 그때 사표가 수리 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맞네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사표를 안 받았냐 이겁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혜주 상임위원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상임위원 임기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관례에 따라 임명권자에게 위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청와대에서도 후임 위원 내정을 위한 인사검증 등 절차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위원회 내부에서 유출되었고 투서와 언론 제보로 인한 부정적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 임기 만료일이 임박하였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청문회가 초래할 혼란과 선관위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임명권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사표를 반려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일부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인 비난과 공격은 견딜 수 있으나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해 받을 후배님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일부 후배님들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 모든 것이 저희 부득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임명권자에게 다시
위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랍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게 모든 문제의 발단은 이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째, 이런 사람을 임명한 게 잘못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불편부당한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임명하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의혹의 꼬리표가 붙어버렸고, 그걸 계속 언론과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때마다 이게 친정부적인 것 아니냐. 또 그런 소지가 많았죠, 사실은. 또 선관위원들이 전부가 친여권 성향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언론과 야당이 감시를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지금 바로 잡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넓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빨리 귀국하자마자 선거 중립 내각을 출범시켜야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이번 선거가 잘못될 경우에, 잘못된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 대한 결과에 불복하는 세력이 생길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관권 선거. 여기서 관권이라 하면은 검찰, 공수처, 그리고 예산 집행권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여당, 여기에 MBC 같은 관변 선동 기관도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고, 그리하여 이재명 후보가 그것도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랬을 때 국민들이, 야당이 불복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진국의 경우에는 이거 선거를 했는데 선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내전 상태로 가고 쿠데타, 암살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단계를 이미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립 내각을 구성하지 않음으로써 특히 지금 공수처가 앞장서고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함으로써 이미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다 하는 이 낙인이 우리 국민들 가슴에 다 찍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귀국하면은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중립 내각 구성이고, 그것은 법무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정치인들이 맡고 있는 자리를 싹 바꾸고,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선거에 관계없이, 정권에 관계없이 대장동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 작년에 신속하게 하라고 수사 지시했잖아요. 그러나 신속하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딱두 가지를 지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행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